안녕하십니까. 영상기 감독은 코로나 19 백신 예방 접종 1, 2차 후 증명서 발급 받는 방법을 영상으로 설명할 테니까 보시고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. 그럼 일단은 플레이스토어에 클릭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상단에다가 키보드에다가 코로나 19 하는 그 쿠브라는 글자를 쓰든가 안 그러면 영문으로 COOV를 써서 엔터를 하게 되면은 질병관리청이라는 그 홈페이지로 넘어갑니다. 거기서 일단 열기를 하세요. 그 다음에 이제 쿠브라는 게 이제 뜨죠. 여기서는 이제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밑에 확인 눌리세요. 확인. 그 다음에 또 확인 눌리세요.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개인정보 이래가 또 다음 눌리세요. 또 다음 눌리세요. 다른 거 필요 또 다음 눌리세요. 그 다음 또 다음 눌리시고. 또 다음 눌리세요. 다음 눌리세요. 확인 눌리세요. 그러면은 다시 또 확인 눌리세요.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수집한 데서 위에 이제 체크를 해야 됩니다. 제일 위 상단에 거기다 체크하세요. 그 다음 확인 누르시고.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합니다. 여기 일단 본인이만이 알수 있는 비밀번호를 일단 본인이 기억하도록 해가 6자를 자기가 기억해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뭐 1, 2, 3, 4, 5, 6을 한다든가, 안 그러면은 뭐 70년 뭐 12월 23일 한다든가, 이런 식으로 이제 딱 6자를 이렇게 저는 뭐 미리 해가지고 했는데 이걸 저 이제 비밀번호를 보안상에 일단 안 하고 얘는 그냥 사진만 깔아놨습니다.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. 그렇게 하고 나면은 2차적으로 이제 이렇게 또 넘어갑니다. 넘어가 이제 이렇게 전화로 이제 번호를 받으라는 거 나오니까 본인 인증 클릭하세요. 본인 클릭 인증. 그래요. 본인 인증 안내. 또 밑에 확인 눌리시고, 확인 눌리시고, 확인 눌리세요. 이렇게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금융인증서 쓰지 말고 힘드니까 휴대폰 본인 확인 그걸 클릭하세요.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 절차 밟으면 인증번호가 오거든요. 예를 들어서 뭐 KT텔레콤이라든가 안 그러면 뭐 SK텔레콤이라든가 그 LG U+, 이런 저그 이동통신 자기가 쓰는 폰에다가 클릭해가지고 그 다음에 전체 동의하시고, 그 다음 밑에 문제받기 그려가지고, 그러면은, 이제, 이름 써야 됩니다. 그러니까, 봉일동 쓰고, 그 다음에 이제, 위에는 이제, 주민등번호, 뭐, 1, 2, 3, 4, 5, 6, 뭐, 6자 들어가, 뒤에는 이제, 1자만 하나 더 이어주면 되겠죠. 그 다음에 이제, 휴대폰 번호 또 쓰시고, 그래야 이제 하게 되면은, 그래가면 이렇게 인증번호 옵니다. 그 인증번호를 여기에다가 이제 기록하면은 예, 거기에다 인증번호를 기록하면은 절차가 이제 얼추 한90% 됐습니다. 그것을 확인 눌리세요. 다 진행하고 눌리시고 본인 인증 완료했던 이제 됐습니다. 그러면 저는 이제 받은 데서 저 이름 이렇게 보안사항을 막아놨는데 본인 인증 증명서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제 확인을 본인이 절차 뜹니다. 생성됩니다. 그래요. 증명서가 발급되었습니다라고 뜨죠. 그러면 이제 여기 저는 1차, 2차를 다 받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증명서가 지금 생성이 되었습니다. 이두 증명서가 이제 보면 폰에서 들어가가지고 그게 이제 그 바탕 화면에 어느 데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쿠브라는 그런 그 아이콘 뜨거든요. 증명서를 볼때 거기다 클릭하면 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저는 1차는 5월 27일 맞았고요. 2차는 8월 12일 날 맞았습니다. 그리고 저는 1차, 2차다. 만약에 1차 접종 후에도 이런 증명서를 저는 받아가지고 폰에다 깔아놨거든요. 그리고 이 코로나가 참
너무 이래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전부 다 뭐 우울증 또는 너무 힘든 세월을 보내야 하는 이게 너무 안타깝고,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참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이 고난,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가야겠습니다. 그리고 건강하시고요. 좋은 나날 되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. 코로나 접종 1차 맞을 때도 그래도 마스크는 꼭 하시고 나들이 하셔야 되고, 갔다 오시면 손발 깨끗이 씻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